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요즘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 전야는 찾아왔습니다. 예년보단 차분한 분위기지만 사랑과 축복을 나누려는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. 박혜진 기자입니다. 선물 꾸러미를 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. 제각기 한 알음씩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.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지 서로의 선물 쇼핑백을 들여다봅니다. 어젯밤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스크린 타워 달라고 소원 빌었어요.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. 캐롤송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산타 할아버지의 인사에 귀를 기울입니다.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.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. 산타 복장과 장식으로 한껏 꾸민 스쿠버 다이버들이 서귀포 앞바다를 찾았습니다. 물고기들의 산타가 된 다이버들. 바닷속을 누비며 빨간 양파망에 캔음료 등 각종 해양 쓰레기를 모아 담습니다.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자며 아쉬운 마음을 현수막으로 표현합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었고요.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양 정화 활동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연말이면 시민들로 붐볐던 상가는 한산한 표정입니다. 크리스마스 장식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상인들만 텅 빈 점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게 무색할 정도로 인파가 없이 썰렁한 모습입니다.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한산하게 아니고 사람들이 걸릴 정도로 진짜 북적댔었죠. 그래서 참 속상해요. 장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, 진짜. 천주교 제주중앙성당에서는 오늘 밤 9시부터 성탄 전야 미사가 열리지만 개신교회들은 대부분 성탄 전야 예배를 취소했습니다. 성탄절인 내일은 성당과 교회에서 일제히 미사와 예배가 열리고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.